한달 조금 못 됐지만 거의 한달 만에 3주 정도 만에 온라인 서핑 강습을 진행합니다. 오늘 파도가 좀 있어서 패들보드 서핑을 좀 했는데요. 느낌상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온라인 서핑 강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테이크오프 이후 다음 단계. 일단 지금 여기 보면 고급 서퍼, 어드밴스 서퍼들이 테이크오프 이후 집중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속도 생성, 조작 기술, 스타일.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는 테이크오프 또는 파도를 잡아탔을 때 과연 우리가 파도의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수직인 순간은 테이크오프 순간이고 그 수직인 순간에서 이렇게 사이드를 치고 있는 게 나은가. 쉽게 말하면 니은자로 보면 되겠죠. 니은자. 니은자. 엘자일 수도 있고 니은자일 수도 있고. 일단은 테이크오프 할 때는 요 방향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이 테이크오프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렇게 사이드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요런 그 곡선을 그려가면서 테이크오프 앤 넥스트 사이드로 가는 시작은 요런 정도, 약간 원을 그리듯 하는 요런 테이크오프 동작을 취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테이크오프 다음 단계로는 사이드로 가야 된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서핑을 했는데 요걸 바로 했더니 요게 지금 성공적으로 돼서 바로 사이드를 타면서 아주 좋은 파도를 잘 재밌게 길게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 챗GPT가 말하는 테이크오프 이후 집중해야 하는 속도 생성 조작 기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도 생성. 파도에서 펌핑하기.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서퍼들은 파도의 얼굴에서 파도의 면에서 위아래로 작은 움직임을 통해 아마 이게 펌핑 업앤다운 보드를 펌핑합니다. 파도의 파워존 가장 가파른 부분에서 머물면서 이 동작을 수행하세요. 가파른 부분이라는 것은 파도의 기울기가 가장 스틱 각도가 있는 부분. 그럼 어느 부분이냐면 또 파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파도가 가깝다. 파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다시 파도를 그린 다음에 바로 요 부분 가파른 부분 파도의 가파른 부분 트림과 포지션 트림 파도 라인을 따라가 트림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트리밍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파도 역시 잘라가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낮고 앞스킨 자세를 유지하여 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고급 서퍼들이 파도에서 가장 빠른 라인이었어요. 핵심은 파도에서의 이렇게 이런 파도가 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자 바로 요한 파도가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스티프한 부분이라고 치면 이 스티프한 부분에 서핑 보드가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서핑 보드는 결국에는 이렇게 머무릅니다.
좀 약간 과장됐지만도 결국에는 뭐냐면 아이 부분이 물속으로 잠기면서 이쪽 그 라이딩하는 부분 라이딩하는 장소 그쪽은 압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압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한 서핑을 했을 때의 효과가 스피드나 터닝이나 모멘텀을 유지를 할수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압축된 자세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파도의 전체 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레일이 파도에 깊이 박혀 있고 반대편 레일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롱보드라면 로깅이나 아니면 일 드럼 리턴 같은 터닝 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숏보드라면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터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텀 턴 강력한 바텀 턴은 기술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테이크오프 후 보드의 레일을 기울여 몸을 압축하면서 깊은 바텀 턴을 시작하세요. 파도의 속도를 이용해 위로 올라가 립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탑턴과 컷백. 탑턴, 바텀 턴 이후 립에서 보드를 밀어내면서 탑턴을 수행합니다. 날카롭고 제어된 동작을 통해 속도를 유지하고 다음 기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컷백. 컷백은 파도의 파워 존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고급 서퍼들은 레일을 사용해 정교하게 컷백을 수용하며 파도가 없어지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플러터. 플러터는 파도의 립을 타고 가다가 다시 파도의 얼굴로 떨어지는 기술입니다. 파도가 닫히는 구간에서 속도를 유지하며 컨트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에어리얼은 하늘을 나는 거네. 에어리얼은 고급 서퍼들이 도전하는 기술로 속도와 포지셔닝을 활용해 파도의 립에 부딪혀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성공적인 에어리얼은 완벽한 타이밍, 공중에서의 몸과 보드 제어, 그리고 깔끔한 착지가 필요합니다. 튜브라이딩, 배럴, 고급 서퍼들의 공식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배럴라이딩 또는 튜브라이딩입니다. 파도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 잡고 낮게 웅크리며 속도를 유지하며 파도의 속 안에서 탈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술이 그분은 서핑을 한 다음에 끌어올리며 정교한 컨트롤, 타이밍, 그리고 파도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여기까지 오랜만에 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테이크오프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